안녕하세요. 토이 메이커스의 메이커 멘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항은 이렇게 생긴 전자 소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색상 띠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색상 띠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요거는 저항의 색상에 따라서 저항의 크기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킬로옴이고 100킬로옴의 경우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10킬로옴인 경우에는 주황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다음에 옴의 단위도 저항의 단위도 이렇게 변경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옴이고 킬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0옴, 이제 1킬로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전류의 흐름을 억제하는 소자로 쓰이게 되는데요. 저항이 만약에 없는 경우에는 전자 소자가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전자 소자마다 허용하는 전류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전자 소자의 스펙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LED 같은 경우에는 보통 220에서 330옴 정도가 적당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LED를 저항 없이 연결했을 때 경고창으로 너무 많은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저항과 전류는 옴의 법칙으로도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옴의 법칙은 V는 IR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V는 전압, 그리고 I는 전류, 그리고 R은 저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른 형태로는 전류에 관한 식으로도 I는 R분의 V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전류 같은 경우에는 전압이 크거나 아니 크게 되면 전류가 많이 흐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항을 키우게 되면 전류가 낮게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항의 수치를 이용해 가지고 전자 소자에 적합한 전류가 흐르게끔 조정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저항의 띠의 색상의 의미를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색상의 의미는 컬러 코드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항에 따라서 여러 개의 줄이 이렇게 표시가 될 수도 있는데 보통 4개나 5개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띠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식은 네 개의 띠로 구성된 저항의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가 숫자를 의미합니다. 지금 여기서 AB를 의미하죠. 그래서 숫자 0에서부터 9까지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아래쪽으로 쭉 넘기시면 0은 이제 검은색, 1은 갈색, 2는 빨간색, 3은 주황색 이런 식으로 0부터 9까지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검갈, 빨보, 빨주노초, 파보, 회흰 이런 식으로 이제 0부터 9까지를 이제 암기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띠 같은 경우에는 10의 승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0인 경우에는 검은색인 경우에는 10의 0승 1이 되고요. 갈색인 경우에는 10의 1승 10, 그리고 빨간색인 경우에는 10의 2승 해서 이제 100 이런 식으로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220옴 같은 경우에는 2는 이제 빨간색이니까 빨간색, 빨간색, 그 다음에 갈색으로 표현하게 되면 22 곱하기 10의 1승 해가지고 220옴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네 개의 띠 중에서 마지막 띠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또 궁금할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 띠는 저항의 허용 오차를 의미합니다. 즉 전자 소자마다 동일한 공정으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약간씩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범위까지 오차가 발생하는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톨러런스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아무것도 표시가 안돼 있을 때는 20% 이제 오차가 발생하는 거고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갈색 같은 경우에는 1%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오차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차의 정도에 따라서 그 가격 차이도 이제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지금 세 개의 저항이 있는데 이 저항의 크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갈색 같은 경우에는 1을 나타내고요. 갈색 1이었죠. 그 다음에 검정색은 0. 그러면 1, 0을 나타내죠. 빨간색은 2를 나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0 곱하기 10의 2승. 그러면 1000이 되죠. 1000은 다시 1kΩ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에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갈색, 검은색. 마찬가지로 1, 0입니다. 1, 0이고, 주황색은 3. 즉, 10의 3승을 의미하죠. 그러면 1, 0 곱하기 10의 3승이기 때문에, 10의 3승은 다시 1kg로 바꿀 수가 있어서 10kΩ입니다. 10k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황색, 주황색, 갈색. 이제 주황색은 3이기 때문에 3, 3, 33 곱하기 갈색은 1, 10의 1승은 335음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른쪽에 허용오차는 금색, 음색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음색은 이렇게 10% 오차가 있는 것이고 금색은 플러스 마이너스 5%이기 때문에 현재는 5% 정도 오차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보통 여기에서 오차를 표현하는 띠는 약간 다른 띠와는 간격이 떨어져 있는데 실제로는 육안으로는 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네 개, 다섯 개의 띠가 있는 경우에는 네 개의 띠의 간격과 그 다음에 그 오차를 나타낸 띠의 간격이 약간 좀더 벌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개인 경우에는 네 번째 띠가 이제 허용 오차를 나타냈다고 한다면 다섯 개인 경우에는 맨 마지막 다섯 번째가 허용 오차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그 띠의 선이 숫자를 의미했다면 다섯 개의 그 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세 번째까지 숫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10의 승수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좀더그 정확도가 정밀도가 높은 저항이 그 띠의 수도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